네, 강아지 한 마리가 좁은 구덩이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쳤는지 숨을 가쁘게 헐떡이는데 하굣길에 이 강아지를 발견한 소년은 누나를 불러와서 이 강아지 구조에 나섰습니다. 이 강아지는 겁을 잔뜩 먹은 탓에 처음엔 누나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. 하지만 물을 주고 쓰다듬어 주니까 금방 경계를 풀었고요. 다행히 구덩이 속에서 빼낼 수 있었습니다. 아유, 다행이다. 지칠 대로 지친 강아지. 네, 고개조차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남매가 강아지를 들고 가서 씻겨주고 밥을 내주니까요. 그제야 조금 기운을 차렸다고 합니다. 이 남매는 혹시 몰라서 이 강아지를 병원도 데리고 갔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강아지 보호자가 있는 강아지였다고 합니다. 누구야 보호자? 보호자 누구예요? 남매는 그래도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온 뒤에 이 보호자에게 강아지를 전해줬고요. 남매는 종종 그 보호자 집을 찾아가서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!